네가 말할 때 조심하거라. Be careful when you say. Be careful when you say. 네가 말할 때 조심하거라. Be careful when you say. 뭐라고? I want some tomatoes. 어디에서?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Be careful when you say. Be careful when you say가 중요하죠. Be careful when you say. 말할 때 조심하거라. Be careful when you say. 중요한 부분. 오케이, 왜 그런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던질 수도 있다죠. 던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다. People may throw. 무엇들을? Tomato. 누구누구를 향하여죠.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를 향하여니까 뭐?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오케이, 한두 개가 아니라 4만 킬로그램. 나 원하트 버스 40,000 kilograms of them. 자, 그 다음에 던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That's because you are. 어디에? At a tomato festival. 어디 어디에? 니까. At a tomato festival.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면 comes겠어. They come겠어. They come.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A lot of people come.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 어디 어디로 해야 되니까 to 해야 되겠죠. Come to Korea,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왜 때문에? For the tomato fight.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for를 쓰겠죠.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그래서 옷과 여러분들 얼굴, 몸이 전부 다 빨개진다는 얘기죠. 가볼까요?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왜 ing를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중 아니고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 그냥 소리 지르고 웃는다, 산다, 그리고 한다죠.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People scream and laugh. 오케이. 누가 뭐뭐 할 때까지죠. 더 이상의 토마토가 안 남을 때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오케이. 그런 다음, 파티 끝난 다음이죠. 그런 다음, 파티가 끝난 다음. Then after the party. 그들은 뛰어듭니다. They jump. 어디에? Into the river. 어디 어디 속으로 하니까 into 해야 되겠죠. 속으로.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위하여? For more fun. For 나오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More fun을 위하여? For the tomato fight를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엄청 지저분해요. It's very messy. 그러나 엄청 신난답니다. But it's really exciting. 자, exciting. 지난번 시험에 틀렸으면 이번 시험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틀리고 이번에도 틀리면 뭐 오답 수정해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뭐하러 합니까? 전번에 틀렸으면 다음번에는 안 틀리도록 해야 되는 게 공부가 아닐까 싶네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그림들, 단어들. 그림 보고 단어하겠습니다. 이런 행동, 뭔가를 던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Throw. Throw겠죠. 던지다. Throw. 그래서 던질지도 몰라. May throw. 던질 수 있다. Can throw. Can throw. 던질 것이다. Will throw. 그 다음에 뭐 던져야만 한다. Should. Should throw. Must throw. 여기에는 should, must, will, can, may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조동사니 동사니 명사니 하는 얘기들 좀 이따 나눠드린 책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겠죠. 어, 얘들 둘이 막 치고받고 있어. 이건 뭐예요? Fight. 그렇죠. Fight죠. Fight. 싸움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이런 거 뭐 위쪽 우리 몸에 걸치는 거네요. 뭐라 그러죠? Clothes. Clothes. 옷이라 그러죠. Clothes. 같은 말은 clothing 같은 말이에요. Odd clothes, clo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서서히 이렇게 변해가니까 점점 빨개진다네요. 점점 빨개진다. Turn red. Turn red. 또는 become red. 다 되겠죠. Turn red, become red. 오케이.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뭐하고 있어요? Scream. 그렇죠. Scream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표정이 좋네요. 뭐하고 있어요? Laugh. Laugh. 웃고 있죠. 그 다음에 배가 떠가고 있으니까 뭐다? River. 이런 것들 단어들 나눠봤습니다. Read and choose. 읽고 그리고 고르기. 1번 질문이 뭐죠? What
What is the story about? 뭐 찾기입니까? 뭐 찾기? 뭐 찾기? 제목 찾기. 네, 그렇죠. 제목 찾기 또는 main idea. 뭐 찾기, 주제 찾기로 주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왜 썼을까? What is the story about? 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가 어울리겠어요? Tomato Festival in Spain. 스페인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죠. Red tomatoes in Spain.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느 동네에 뭐예요? 스페인의 빨간 토마토. 그렇죠. 스페인의 빨간 토마토인데, 물론 스페인의 빨간 토마토란 얘기보다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Festival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질문이 묶어볼까요? What is the tomato fight in the story? 오케이, what is the tomato fight? What is it? 그거 뭐냐 이 말이죠. 그거 뭔가 in the story.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Tomato fight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토마토 뭐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Eating tomatoes죠. 그렇죠. Food fighting 하는 거죠. 이거 food fighting. 그 다음에 이건 뭐하고 있어요? B는? 진짜로 싸우고 있나요? 그렇죠. 내 토마토를 내놔라 이러면서 칼 들고 싸우고 있죠. 오케이. 답은 C겠죠. 지금 얘들이 토마토를 뭐하고 있어? 토마토를 throw 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왜 오렌지는 이런 거 안 하지? 오렌지나 사과는 왜 이런 거 아닐까? 사과가 아파요. 맞으면 아프겠죠. 오렌지 아파요. 아프잖아. 안 터지죠. 한번 해볼까? 수박이나 참외 이런 거. 됐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가 이런 거 하기에 적합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3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3번 질문이 뭐죠? After the party, what will people do? After the party, 언제란 질문이죠. 파티가 끝난 다음에 what will they do?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뭐 people will jump into the river. Why? For more fun. 그렇죠. For more fun. People will go home. 사람들은 집에 갈 거다. 파티 끝. 집에 가자. 오케이. 그 다음 4번 질문. 여기는 적당한 거 골라서 넣는 거니까 적당한 거 골라서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If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give you tomato.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줄 수도 있, 토마토 여기 있다. 가 아니겠죠. 자, 얘 따먹어라. 이러면서 던지겠죠. 오케이, 5번 질문 읽어볼까요? Read and write the word. 읽고 단어를 써라. 알맞은 거 넣어서 읽으란 말이네요.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볼까요?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it is exciting. 그렇죠. Very messy, but it is exciting. Exciting이 뭐였더라? 그렇죠. The tomato festival is very exciting. Okay. 자, 그래서 얘는 뭐, 다 했죠? 네. Okay. 뭐, 선생님 굳이 안 봐도 되겠죠. 뭐. 사기 치는 사람 없을 테니까. Okay. 와우, 일찍 오셨네요. Okay. 그래서 이번에는 write the meaning. Write the meaning. 뭐 하란 말이야? Write the meaning. 의미를 써라. 의미를 쓰고 and number. 뭐도 써라? 그렇죠. 번호를 쓰란 말이죠. scream, 뭐하다? 소리 지르다. 그래서 번호는 몇 번? 여기다가 7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row, 뭐하다? 던지다. 던지다. 그러다가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그림에다가 8, 8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river는 강이고요.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에다가 9, 9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close는 뭐예요? 워시죠. 그래서 멘트 가운데 있는데 number 10 쓰면 되겠고요. fight는 싸움이죠. 싸움도 되고요. 얘는 이름씨죠. 이름씨. 이름씨요. 싸움이고. 그 다음에 하다씨로는 뭐? 싸우다. 싸우다도 되니까. 왼쪽 제일 위에다가 number 11 이라고 쓰면 되겠죠. laugh. 뭐하다? 웃다. 남은 녀석에다가 number 12 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11, 12 쓸 줄 아십니까? 네. 오케이, 모르는 사람은 써주시록 바랍니다. 11, 그 다음에 12.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문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쓰기 시험 많이 나왔죠. 숫자도 써야 됐고, 원리는 뭐 써야 되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read and write the meanings. 읽고 그 다음에 읽으란 말이에요. 읽고 의미를 써라. 이거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하세요. When you say, 네가 말할 때 I want some tomato. 난 토마토를 원해라고. 어느 동네에서? In Spain. 뭐 이거를 뭐 스페인에서 나는 토마토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도 되고요. 뭐 수준의 순서대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나는 토마토를 원해 스페인에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말은 순서가 상관이 없죠. 나는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상관없고 먹었어 오늘 아침에 나는 맛있는 밥을 이런 상관없죠. 왜 그러냐 우리 언어는 불절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이러면 아 무슨 행동을 한 사람이구나 무슨 행동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다 배웠죠. 무슨 어? 주어라고 배웠죠. 국어 시간에 안 배웠나요? 배웠지. 그렇죠. 배웠죠. 주어라고 배웠죠. 그렇죠? 웃는 이가 웃는 이가 붙으면 주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장에서 웃는 이가 붙는 말 내가 너는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이런 말도 배웠을 거예요. 뭐뭐 했다 뭐뭐 했니 뭐뭐 했습니까. 그렇죠. 무슨 어? 서술어. 영어에서는 하다시 동사라고 하고 예, 우리말은 다 뭐 뭐뭐 했니 이런 말들이 행동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뭐 여기 뭐 단어 위에다가 별표를 하면 얘가 하다시야 이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순서가 중요해. 알겠습니까? 하다시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하다시의 위치, 하다시 앞에 있으면 그걸 하는 거고 하다시 뒤에 있으면 그 행동을 당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 책까지, 아까 전에 나눠둔 책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끊어 읽기대로 써볼게요. A lot of people come. 누가 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 토마토 축제장에. 왜? Where the tomato fight. 토마토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뭐, 토마토 싸움을 하려고. 토마토 축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뭐 이렇게도 상관없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싸움을 하려는 이유로 온다. 왜 오는지 이런 그 다음에 어디로 온다라는 이 누가 뭐 한다와 어디로 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선생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인간들이 뭐 토마토 축제장에 토마토 페스티 축제라고 안 쓰고 선생님 페스티벌이라고 썼는데 막 틀렸나요? 마세요. 같은 얘기죠. 토마토 가지고 싸우려고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토마토 싸움을 위하여 이렇게 안 쓰고 토마토 가지고 싸우려고 이렇게 썼는데 혹시 틀린 거 똑같은 얘기죠.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뭐하고 뭐한다 people scream and laugh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웃습니다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 더 이상의 토마토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어 선생님 저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라고 썼는데 틀렸나 아니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약장사람님 약 한번 먹어봐 it's very messy 어떻다 그것은 엄청 지저분하다 뭐 엉망진창이다 but 그러나 it's really exciting 그것은 정말로 재밌다. 신난다 재밌다 됐습니까 뿅 간다 다 됐고요 오케이 칼질하기입니다 이런 거 보고 칼질하기부터 해야 되겠죠 누가 사람들이 어디로 너를 향해서 너를 겨누어서 무엇을 뭐 한다 던질지도 모른다 영어 문장은 누가 뭐 한다 붙이죠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던질지도 몰라 People may throw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무엇을 토마토를 그렇죠 토마토 써있으니까 토메이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요. 오케이. 영어는 쓸데없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토마토 셀 수 있어 없어? 토마토 셀 수, 토마토 하나도 못 세죠 그렇죠? 있어요. 토마토를 던지면 한 개 던집니까? 여러 개 던집니까? 여러 개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뭘 한다? 무슨 형? 복수형. 복수형 써야 되겠죠. People may throw tomato. 그 다음에 너가 아니고 너에게예요. 너에게. 너를 향해, 너를 향하여 너를 겨누어서 at you 하면 되겠죠.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아, 오케이. 그다음 그것은 왜냐하면 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네가 어디에 토마토 축제장에 뭐한다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란 말은 있다. 네가 있다란 말을 네가 있기 때문에로 바꾸면 되겠죠? 그것은 네가 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you are. 그것은 네가 있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you are. That's는 생략해도 됩니다. That's 없어요. 그냥 because you are 해도 돼요. That's because you are. 어디에? 또 어디 어디에야? 어디 어디에? 그래서 어디에? At the tomato festival. The tomato festival. 선생님 대충 써도 아시죠, 여러분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점점 변한답니다. close,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그러니까 becomes야, become이야. become. 그렇죠. close becomes 아니고 그냥 close become red. and 너의 얼굴과 몸 and your tiny little face and body. body. body also turn red too. your face and body. your face and body. 안만 길어봤자 your face and body.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turns 하지 않죠. 하나씩 turn에다가 s 안 붙였네요. They turn red. They become re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다음, 그런 다음, then 파티가 끝난 후에 after the party 그들은 뛰어듭니다. They jump. They jump. 좋죠. 자, 여기 아, 안 잘랐네요. 언제 파티 후에 누구는 그들은 왜 더 재밌으려고 어디로 강으로 뭐 한다 뛰어든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든다. They jump. 강 속으로. Into the river. 강 속으로 into the river. 왜? For more fun. For more fun. 아. 그래서 이런 거 into, for 이런 것들 좀 이따가 아까 나눠둔 책, 드린 책 중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뭐 into, for 이런 거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at 이런 거 왜 써야 되는가, to 이런 거 왜 써야 되는가. 뭐 그럼 뭐 겁납니까? 아니요. 그럴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 중학교, 자, 뭐, 여러분들의,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계획은 선생님이 영어를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울 때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울 때나, 안 바뀌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 똑같, 큰 건, 중요한 건, 제일 핵심적인 건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안 배웠죠. 너무 처음 영어를 일이 안 배웠죠.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첫 수업에 첫 배운 게 알파벳이었어요. 선생님이 뚱뚱한 선생님이 그렇게 웃어갖고 해초에 이렇게 ABC도 왜? ABC도 왜? ABC도 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첫 수업에 알파벳 쓰는 거 배웠어요. 영어를 나아가죠. 알파벳 쓰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여러분 다 알파벳 안다고 생각하고요. 웬만한 happy나 sad, tired 이런 단어들은 다 쓸 줄 안다고 생각하면서 중학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꼭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 뭐 orange 뭐 이런 거 become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그렇습니까? 일단 처음 보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보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Transformation. 그렇죠, 이게 돼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하니까 처음 보는 단어 꼭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이걸 처음 보는 단어도 이렇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선생님 학교 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나가면서 간판 같은 거 보면 간판 같은 거 자꾸 읽어보고 이렇게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막 지나가는데 차 뒤에 이렇게 써 있어. 뭐 악센트 맞아 엄마? 악센트 악센트 맞아? 악센트인가? 뭐야 뭐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엄마도 모르죠. 잘 모르고 막 뻥뻥 가르치고 아, 뭐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뭐 지나가는 차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있으면 그랜데우얼 맞아 엄마? 그랜데우얼 맞아 엄마? 그랜저 뭐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이걸 보고 뭐 파닉스라고 얘기하죠. 최소한 파닉스는 되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를 꼭 끝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뭐를 꼭 끝내야 되느냐?
지금 수업하게 되는 요거. 맞습니까? 이 녀석은 꼭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은, 자, 영어를, 영어, 여러분 뭐 영어 공부할 때 뭐 단어도 외우고, 그쵸?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시험기간 되면 뭐 MP3 같은 거 틀어놓고, 듣기도 연습하죠? 그리고 단어도 공부하고, 듣기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뭐 영어로 된 책 같은 거 읽기도 하죠? 그렇죠. 뭐 책을 읽고 지금 뭐 방금 했던 거 리딩 버디 같은 책들을 읽기라는 것도 하죠. 영어 단어, 영어 듣기, 영어 읽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언니나 집에 뭐 오빠나 형이나 뭐 있으면, 형 있는 사람은 없군요. 오케이. 그래서 있으면 뭐 만약 윗사람이 위에 사람이 있으면 중학생 오빠다, 중학생 형이다. 뭐 공부하는 거 보면 영어 문법이란 것도 공부하나 봐요. 영어 문법도 공부하고요. 영어 단어, 영어 문법, 영어 읽기, 영어 듣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문법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일단 이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문법이라는 과목의 특징, 문법이라는 과목의 특징 첫 번째, 끝이 있어. 알겠습니까? 문법은 끝이 있어. 알겠습니까? 문법은 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언제까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요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사실 뭐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뭐 별 거 없고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건 쉽다기보다는 원래 더 어려운데 그 나이 돼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남았는 거 조금 더 배워요. 그래서 문법은 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문법은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건 문법이라는 과목은 끝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 문법의 두 번째 특징은,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위계적 학문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위계적 학문이냐? 뭔 소리냐? 그 전에 걸 모르면 그 다음에 걸 모르는 거. 전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그러니까 수학하고 비슷해요. 구구단 모르는 사람이 나노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은 그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학문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중학교 때 하는 거, 중학교 교재가 아닌 선생님이 만든 교재예요.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처음 문법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로 처음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책을 뭐를 신경 쓰면서 선생님이 만들었느냐? 자,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통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야, 이건 명사야? 자, 이건 동사다? 뭐, 이건 뭐 형용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명사고, 뭐가 동사고, 뭐, 우리, 여러분들 말 배우는 게 한 3, 4살 때쯤 말 배우잖아. 그렇죠. 말 배울 때, 살아서 할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칠판 갖다 놓고, 토마토 달리다 이렇게 써놓고, 그쵸? 얘야, 토마토는 명사란다. 명사 저렇게 한다더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쵸? 얘야, 목마를 때는 물 쓰고 그 다음에 주세요. 물은 목적어고 주세요는 선수로 한다. 이러면서 한글 안 배웠죠? 네. 그쵸? 자,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우리 모국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는 말을 놓는 순서라든지 어순 같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을 배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근데 영어를 배울 때는 사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뭐 시작하자마자 뭐가 명사다, 뭐가 대명사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학생 입장에서 꼭 입장 바꿔서 이런 걸 선생님이 막 수업을 막 하고 있어, 막 명사다, 대명사다, 뭐 대명사다 막 설명하고 있으면 앉아 있는 학생은 분명히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꼭 배워야 되나? 이거 왜 배워야 되지? 분명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이거 쓸데없이 써있는데, 이상하게 써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평상시에 뭐라 그래요, 맨날? 이름씨라고 하는 거야. 대명사는 이름씨 대신 온 거, 뭐, he, she, it, they,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맨이에요, 대신맨. 그 다음에 형용사는 맨날 무슨 시라 그래요? 어떤 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전치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 그렇죠. 앞제비씨. 아까 전에 뭐, at, into,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to 뭐 이런 것들, it, at, into, 뭐 on, under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사는 무슨 시라고 맨날 그랬더라. 어찌 시라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어를 공부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 뭐 예를 들어 desk, chair, air, projector, 뭐 이런 것들, 뭐 shoes 이런 것들 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보통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라 그러면 전부 다 뭐 단어, 알파벳 꼬부랑글씨로 써 있는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써 있는 거 뭐 shoes, 신발, shoes, 신발, chair, 의자, desk, 의자, 뭐 뭐야 책상 뭐 이러면서 공부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익히면서 이게 무슨 시다라고 꼭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concentrate라는 단어를 배우고 아까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 나왔어. transformation 뭐 변형이라는 뜻이죠. 변형. 변형 무슨 시일까요? 이름지 무엇이 일어났다? 이 자리에 자리가 뭐 요즘 막 도어가지고 막 도로가 말고 막 가다가 갑자기 다시 소리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도로에 무엇이 발생했죠? 변형이 발생했죠. 무엇이 발생했다고? 변형이 발생했다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야? 이름 시인 거죠. 그러니까 너 무엇을 마시고 싶니?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그렇죠? 무엇을 마시고 싶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물은 뭐야? 이름 시인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단어를 익힐 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써야 되고 특히 이 형용사가 하나씩 되는 거 있잖아요. 형용사가 하나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late. late의 뜻이 뭐죠? 늦은이죠. 그러면 늦다는 뭐죠? 그렇죠. be late이죠. 그렇죠. be late. 늦다가 되는 거죠. 그럼 늦지 마라는 뭐죠? 늦지 마라. don't be late이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맨날 뭐 학교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와. 또 맨날 애들이 뭐 안 쓰냐 하면 이거 안 써. 이거 안 써. 맨날 don't late 뭐 이런. 자, 여기 B는 왜 넣어야 되지? 왜 늦지 마라 말에 B는 왜 넣어야 되지? 그렇죠. 얘가 늦다가 아니고 늦은이니까 얘 학교는 늦다는 거. 그것도 뒤에 뭐 하다가 와서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부터는 여기에 왜 B를 써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B 안 쓰면 안 돼. 돈 왜 가면 안 돼. 그럴 것 같은데. 여기 B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I like dog. 이렇게 써. 난 개가 좋아. 나는 뭐, 그냥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 I like dog 하면 돼, 안 돼.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dog이나 dog 써야 된다. 이런 질문에, 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운 게 지금부터 하게 되는 문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근데 선생님 왜 이런 것들 뭐 명사나 대명사 이름 시나 뭐 어떤 시나 앞뒤 시나 하자 시나 어찌 시나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영어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알게 모르게 괜히 뭐 자연스럽게 세뇌를 시키려고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문나 같은 거 할 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읽기 교재를 처음 선생님이 줬다. 그렇죠? 그럼 맨날 뭐 해오라고 해요? 그렇죠? 끊어읽기. 그렇죠? 끊어읽기 할 때 여러분들 뭐 물론 뭐 내가 했는 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린 때도 있지만 내가 끊어읽기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라고 하는 거냐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시다? 하다시다. 그렇죠. 하다시. 누가 뭐뭐한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밥을 오늘 아침에 난 먹었어 하고 얘기했다고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었어 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 누구는? 나는. 언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맛있는 밥을 뭐였다? 먹었다. 끊어읽기 하면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먹었니? 내가 먹었어. 언제 먹었니? 오늘 아침에 먹었어. 뭐 먹었니? 맛있는 밥 먹었어. 맛있는 밥을 뭐 했니? 요리했니? 아니, 먹었어. 4가지 네트워크로 나뉘죠. 자, 영어에서는 근데 얘들이 무슨 시냐에 따라서 뭐 방금 얘기했던 영어로 앞서 볼게요. 나는 먹었어. I eat 맛있는 밥을
아침에 먹었습니다. breakfast라고 할게요. rice 해도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티가 빠졌네. 아침에, this. I had delicious breakfast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하지, 영어로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eat delicious breakfast this morning. I. eat delicious breakfast this morning. I. 이러면 안 되죠, 영어로. 그쵸? 영어는 뭘 시켜야 되느냐?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뭐 했다? 아니, 이 순서를 시켜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하다시고, 뭐가 대명사고, 뭐가 어떤시고, 뭐가 이름시고, 뭐가 뭔데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찌신지를 구분해야지. 그래야지만 단어를 놓는 순서, 어순이라고 하는 게 어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익히는 단어가 무슨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챕터 1에서는 하나씩 빼고 명사, 이름시고, 이름시, 이름시 대신 옮겨서 어떤시, 그 다음에 앞제비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대요. 자, 먼저 명사에 대해서 뭐 주저리 선생님이 설명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명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다 이름이다, 명사이다. 아? 영어로 하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름입니다.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 이름이다. 명사라고 한다. 중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명사, 이름 명자에 말사자 쓴 거예요. 이름 말,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그래서 뭐 예를 들고 있네요. 뭡니까? 뭐 학생. 야, 너 뭔데? 학생인데요?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 소녀는 누구니? 누구? 누구 저 소녀? 아, 우리 언니, 사촌 언니. 저 소녀는 누구니? 사촌 언니. 나? 네,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니? 너 뭐 읽고 있어? 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미쳤냐? 너 무슨 일이야? 무슨 게임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엄마, 나 이번 생일 때 무엇을 사주세요? 뭘 사달라고 하는 애는 없죠, 요즘. 그렇죠? 폰 사달라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한 4, 5, 6년 선배들 컴퓨터 사달라고. 세상이 바뀌어요. 컴퓨터 사달라는 분들도 멋있습니다. 폰 사달라고. 최신 폰으로 사주세요. 삼성 폰으로 사주세요. 왜 찍었어? 안 해! 친구들 다 삼성 폰 쓴단 말이야. 아, 아이폰 갖고 싶어. 아이폰. 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아저씨가 몇십 년 전, 지금 돌아가셨지만 몇십 년 전에 아, 뭐 이게 들고 다니는데 이거 MP3도 먹고, 전화기도 먹고 인터넷 뭐 다루고 싶은데 만들어봐. 밑에 있는 뭐야, 그 자기 회사 직원들, 애플 직원들한테 만들어봐 그랬겠죠. 붙어서 만들었어. 다 가져왔어. 새로운 발명품, 인벤션, 새로운 발명품 나왔죠? 그렇죠.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자마자 우리는 얘한테 뭘 합니까? 삽니까? 팝니까? 바로? 그렇죠? 얘한테 뭘 해줘야 될 텐데. 뭔가 새로운 게 세상에 나오고 네가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뭔가 이전에 어떤 게 처음 나타났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진다. 아, 관심을 달력으로 찍으려고 그래요. 아이, 선생님. 맞다, 못 하는 거지. 관심 가졌어, 그래. 그래,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새로운 발명품이 나왔는데 가게에 갔어. 가게에 가고, 그거 주세요, 그거. 뭐? 뭐 달라고? 그거 있잖아, 그거. 자, 새로운, 이 세상에 어떤 게 좀, 그렇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고,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만나는 모든 것들에다가 뭐해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붙인. 그렇죠. 제목으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보고 싶고. 그렇죠.
두려 그래서 그런 감정 그런 감정에 붙인 이름 씨가 뭐죠? 두려움이죠. 그래 사랑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죠. 자 근데 이 영어를 쓰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름 씨 우리는 그냥 이름 씨만 끝나 한국 사람들은 어 이거 이거 개 없이 뭐 이름 붙였어 오케이 아 이거 필터 이름 붙였어 끝났어. 근데 영어를 쓰는 놈들은 뭔 짓을 하냐는 거야. 이래서 좀 이상해. 자, 뭔가 이 세상에 어떤 애 처음 봤어. 처음만 해갖고 내한테 이름 지어줬어. 이름 지어주자마자 뭐해? 그렇죠. 이름 지어주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얘를 셀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도 좀 생각이 이상한 거야. 그게 우리말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이야. 이거 몇 개야? 그렇죠. 이거 몇 개야? 대충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언어의 문화가 다른 거야. 우리는 그냥 이름 지워주고 끝났어. 어, 종이, 뭐 책상, 이름 좀 오케이. 어, 다음 물건 들고 들어오세요. 어, 그래? 어, 얘는 바퀴가 달려고 뭐 자동차. 자, 뒤가 알아서 하는 자동차. 다음 자전거. 다음 이름 지워주고 끝나. 근데 여기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이름 지워주고 그 옆에 한 번 더 있어요. 이건 재미가 없겠는데 빵을 딱 들고 왔어. 어 이거 빵 브레드 그래? 어 셀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네요. 야 이거 막 잘랐어. 다섯 개 됐는데 어 그래? 어 셀 수 없어 브레드는 셀 수 없어. 다음 물 어 물 셀 수 있잖아 이거 한 컵. 야 이거 컵을 세는 거지 물 센 게 아니잖아. 어 컵을 셀 수 있어. 어 물은 못 세.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치는 트위터 셀 수 있어 없고 셀 수 있어 셀수 있어요. 셀수 있어요. 셀수 있어요. 셀수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무슨 남 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이런 애들 여기 이런 애들 보고는 일반 명사라고 하는 이런 뭐 보면 뭐 보통 옛날에 선생님 막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로 봤는데 그러면 이름도 벌써 고리타분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명사 파트 보면 뭐 표가 막 나와. 표가 나왔고 표가 이렇게 예, 선생님이 배우던 문법 세계는 이렇게 돼 있었어. 명사 해갖고 바로 시작해서 막 바로 소화불량 걸릴 것처럼 막 표가 바로 나와. 그래갖고 뭐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냐 일반 명사 그 다음에 고유 명사 그 다음에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어 뭐야 이거 도대체 일반 명사에 뭐 테스크 체어 이런 거고 고유 명사에 뭐 제임스 공이 대구 뭐 무역 이렇게 그 다음에 추상 명사에 뭐 러브 피스 헤이트 물질 명사 이렇게 뭐 워터 뭐 브레드 이렇게 필요 없어. 그게 뭐하러 해. 그냥 우리는 초등학생이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한테 붙인 이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 붙이고 있는데 얘들은 하자마자 뭔가 얘들 같은 경우는 I am student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I am a student. You are author. This is a book. I like the computer. A computer. 한명 얘들은 어가 너는 아 얘는 어를 못 붙이고 너는 못 하는데 뭐지 다른 사람들한테 러브즈 못하죠. 컴퓨터를 쓰고 북스 되고 걸스 되고 스튜던트지만 러브즈 안 되고 피시즈 안 되고 여러 가지 air 공기 어디 갔어 air는 물론 내 마음 속에 있는 건 아니야. 얘들은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 준비한 공통은 마음 속에만 있는 거라서 셀 수가 없어. 이게 마음속에 없지만 셀 수가 없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추상명사라는 얘기 하고 추상명사다. 예를 들어 물질명사다. 뭐 이게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뭐 머트리얼이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움. 마음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러브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진수, 성민이, 제임스, 마이클, 지훈이 이런 것들. 그렇죠. 소이, 다소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원한다 해드려 보고 고유 명사 대구 구미 이런 것들이고 자 여기까지 뭔 설명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놈의 관사라는 거. 일단 관사라는 거는 뭐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왕관할 때 그 관자예요 한자로. 자 그러니까 일단 뭐 관사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언 더를 보고 관사라고 한대요. 어언 더를 보고 관사라고 한대요. 어언 예를 보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건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관사야. 머리에 씌우는 거야. 누구 머리에 씌우냐?
명사한테 씌우는 명사한테. 지금부터 명사가 나올 거니까 명사 좀 중요하잖아. 그렇죠?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명사가 나올 거니까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임금님이 뭐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임금님 딱 뭐 가마 같은 거나 말 타고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일 앞에 갑니까? 제일 앞에 왕이 제일 앞단 데서 가요? 아니요. 왕과 화살 받고 죽고 나 왕 싫어. 왕 싫어. 아니죠. 그렇죠. 왕이 가기 전에 앞에서 어떤 뭐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칼 차고 뭐 이런 사람들 같고 뭐 황제폐하 납시오 뭐 대왕마마 납시오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잖아. 네. 그렇죠? 중요한 사람 오기 전에 앞장서 누가 온다고 막 알리면서 다니지 않으면 백성들이 좀 뭐야 알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관사는 지금부터 명사가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뒤에 명사 하나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쓰는 게 관사래. 우리말엔 없는 거죠. 그쵸? 특징은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떨 때 어쓰고 어떨 때 더 쓸까 몰랐을 건데 내가 조금 지금 다 알려주긴 내용이 너무 많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어나 어는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셀 수 있는 게 몇 개다? 한 개다. 그리고 대화에서 몇 번째 나온 거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얘가 무슨 뜻이라고? 한 개야. 셀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막 가다가 친구랑 만났어. 만나서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할 건데 나 어디서 책을 샀는데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샀어. I bought the book도 아니고 I bought book도 아니고 I bought a book 이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그때부터 어북이 아니고 뭐가 되냐? 어북. 그죠, 어북이 되는 거지. 자, 예를 보고 그러면 더는 뭐냐? 더는 쉽게라기보다 좀 크게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거 앞에 붙이는 거. 이건 더 뒤에는 셀 수 있건 없건 상관없어. 더러, 이제 더러. 그렇지, 더러 말자, 더러. 그 사람. 그러니까 뭐 더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이야 이런 의미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I bought a book yesterday. I saw a movie yesterday. 어제 영화 한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대화를 시작하는 거는 I saw, I watched the movie라고 안 하죠. I watched a movie yesterday. 어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정말 졸리더라. 봤어. 그래서 더 그때부터는 a movie was boring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야? The movie was boring.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하는 거야. 이런 뜻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담선생님한테 Hey, 상담쌤,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그래서 open the door 이랬는데 갑자기 막 상담쌤 집에 막 가더니 집에 문을 열겠어요? 아니잖아. 내가 지금 상담쌤한테 please open the door 하면 당연히 상담쌤은 어느 문을 열까? 저 문을 열겠죠. 그렇죠. 더는 무슨 뜻도 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말이야.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내가 만약 다솔이한테 please open the window 이랬어. 창문 좀 열어달라 그랬죠. 다솔이 갑자기 뒤지도 막 가서 창문 열고 있다. 저 창문을 열려고 낑낑거리다가 선생님 안 열려요. 이러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 창문 얘기하겠죠. 네, 잘 안 열립니다. 뻑뻑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말이야. 얘는 처음 나왔는데 얘를 쓰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처음 나왔는데 셀 수 있고 한계라야 돼. 알겠습니까? 네, 이걸 뭐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 조금 들어가고 뭐 여기 뭐 앞길은 덜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서 뒤에 오는 명사, 지금부터 명사 이름씩 납시오 라는 뜻으로 어나 더를 쓴다. 왕관처럼 붙이는 녀석을 관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관사와 명사 어훅, 더훅은 단자 친구이다. 그렇습니다. What did the girl, the book, Mac, answer,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의 복수, 명사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면 재미없네요. 엄마야! 자, 다음 시간에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얘기를 경험하겠습니다.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수고했습니다. 책이 안 맞춰졌어.
그러니까 문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설명하면 오늘은 숙제가 없네요. 있어요. 내일 시험은 차요. 내일은 내일 할 게 있겠죠. 시험은 못 치더라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네, 시험 칠 게 없네.